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솔테이커입니다. 자, 이제 롤링 키타나 챌린지 세 번째 타워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은색 캐릭터로만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좀 빨리 되네요. 지금까지 그 챌린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 타워가 좀 오래 걸렸었는데, 자, 두 번째 들어옵니다. 아, 다행히도 세 번째는 이제 금방 끝내요. 두 번째 판이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 한타 강하게 때리면서, 자, 세 번째 판 완료하면서 오늘 코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Injured. One of your special attacks is disabled. 자, Injured는 부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특수기 중 하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깼습니다. 자, 세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6천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편을 빠르게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여섯 번째 판.
자, 여섯 번째 판 완료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일곱 번째 판까지 깨면서 공백상도 받았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Dampening power generates at a slow rate. 자, dampening은 어디 그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약해졌다라는 얘기죠. 자, power generates at a slower rate. 기력이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생성이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들어옵니다. Excellent. 자, 세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7,000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들어갑니다. 아홉 번째 판 끝나고요. 열 번째 들어갑니다. 열 번째 판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2군으로 하고 11번째 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째 판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탄이죠. 상태 이상이 걸렸는데 Vampires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 자,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은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라는 얘기죠. Vampires 흡혈귀니까요. 자, 그럼 12번째 판 마지막 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탄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영혼 35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닝 키타나 챌린지 세 번째 타워를 끝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타워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